서울 택시기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택시기사 총 8만 5,972명 중 60대 이상은 4만 1,894명으로 전체의 48.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만 3,908명으로 전체의 4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37%, 40대가 11.9%로 뒤를 이었습니다. 70대는 8.7%, 80대 기사도 118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20대 기사는 27명뿐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정년이 없고 은퇴한 직장인들이 제2의 일자리로 택시 운전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와 야간 택시 운행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신체 기능이 떨어져 심야 운전을 꺼리게 되고 사고를 낼 확률도 높다는 겁니다. 운전자 평균 연령이 60.4세인 개인 택시는 심야 휴무율이 52%로 절반이 넘고, 서울에서 발생한 택시 사고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5년 사이 22%를 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적성검사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단축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건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제2의 일자리를 찾는 건강한 노인들도 많아 택시기사의 고령화를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생계 유지라는 생존권 문제로 쉽게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본인이 벌써 운전에 힘이 들다 하면은 본인도 사고의 위험도가 있지만 생각하는데도 그런 수출로 가면 되냐. 근데 생활력에 줄어들다 보니까 그걸 놓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끌고 나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기사의 생계 유지도 보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안 마련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TBS 이상현입니다.